안녕하세요. 청주시 한국공예관 학예연구사 김종수입니다. 2001년 개관한 청주시 한국공예관은 작년 가을 운천동에서의 20년 역사를 마무리하고 담배를 생산하는 공장이었던 옛 연초제조창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공예관의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새롭게 변화된 공예관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4월 24일부터 6월 21일까지 문화제조창 3층 갤러리 6에서 개최되는 집들이 공예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전시로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의 주제인 집들이 공예는 새로운 공간에서 귀한 손님을 맞는다는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에서 차용했습니다. 전시는 공예와 의식주 총 4개의 테마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예 테마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가들을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독일 태생의 세계적인 목공예 작가 에른스트 겜펄의 특별전과 지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역공예 작가 이강효, 이은범, 김준영 등의 작품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의식주 테마에서는 예로부터 우리의 일상에서 쓰임새 있게 활용되었던 공예가 현대에 와서는 어떠한 변화를 맞이했으며 또 어떤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의 테마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가실 박창현과 경기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김영희 등 전통의 맥을 잇는 장인부터 현대 공예의 대표적인 작가 그룹인 오마 스페이스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식 테마에서는 벚꽃 창신을 주제로 청자의 변주를 실험하는 도예가 이은범과 청주만의 특징적인 신문화를 상징하는 반찬 등속을 공예로 풀어냈습니다. 마지막 주 테마에서는 가구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는 강영구의 작품부터 가구와 음향기기를 접목해 예술적인 음향기기를 만드는 작가 한성재 등이 참여합니다. 국내에 총 28명의 작가와 5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게 될 이번 전시를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한 공예관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작품을 통해 공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전시장을 방문할 순 없지만 온라인 전시를 통해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